하도 그 말이 같지 않아서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뭐 마약 수사비 없뭐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 그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짠타라는 말도 했던데요.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가짜 않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10억은 국민 세금이지 본인 돈이 아니지 않느냐. 가짜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원내대표의 발언치고 조금 그 도발하는 수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일국이 어쨌든 지금 예산 심의 그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산이 심의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정부가 올린 안에 대해서 국회가 꼼꼼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증액하고 필요 없다면 감액하고 그 적정하다면 그 통과시켜주면 될 일이지, 마치 뭐 주머니 안에 쌈짓돈 꺼내듯이 한 10억 주면 마약 근절시킬 수 있나요? 라고 얘기, 이런 식의 전 원내대표의 도발이 저는 국민에게 상당히 좀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그대로 뭐 한동훈 장관은 말을 받아서 국민이 가짜않게 생각하실 거다 그렇게 말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사실 민주당이 지난 그 선거에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긴 이후에 상당히 어떤 의제 설정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오만함 같은 것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경고를 준 것이지, 야당이 정말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민생 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 표를 준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본질을 보고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예산 정국인데 지난해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박범계 법무장관을 역임하신 분이 헌법재판소인가요? 어디 왔을 때 마치 이제 우리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하면은 울면은 뭐 우리가 예산 넣어주겠다. 그런 식의 태도들은 저는 어쨌든 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예산을 주무르는 그다음에 담당한 이런 분들의 언행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또 맞받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논란과 그런 뭐 지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질적으로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마치 주머니 안에 쌈짓돈 뭐 허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 상대를 도발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면, 사실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한 뭐 배경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저는 뭐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나 여러 가지 표현 수위나 용어 선택이 정말, 저도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저런 국무장관, 아니, 법무장관, 국무위원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것 좀 보십시오. 지금 이 검찰의 특활비 문제는 본질을 파고들면은 지금 검찰은 입이 열 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되게 자기들한테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불리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러면 마약 수사 하지 말라는 겁니까? 대단히 머리들은 좋아요. 프레임을 확 바꿔버립니다. 특활비와 마약 수사비를 등치를 시켰어요. 정말 좀 후한무치하죠. 수사합니다. 지금 야당이 얘기한 대폭 삭감 얘기는 검찰 특활비를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대폭. 왜? 지금 다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세금 도둑 잡아라.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계속해서 대부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보면은 다 공개하라는데 검찰은 현재 78억 원인가요? 아예 용처가 없어졌어요. 78억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 국민들 혈세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영수증을 공개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나. 근데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잉크가 휘발됐다는 기기묘묘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따진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따져가지고 검찰 특활비 수백억씩 쓰는데 이제는 이거를 꼼꼼히 따져보겠다. 대폭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마약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 뭘 수사하지 마요. 수사비는 다 있는데. 특활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 수뇌부가 우리 국민들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속지 않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은 그렇게 나온 한동훈 장관, 그러면 마약 수사 그만합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저런 표현까지 썼는데, 저는 이번에 김포시의 서울편입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현명하십니다. 정말 아까 우리 최승희 의원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서 보선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절대 오만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만과 야당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국회에서의 역할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마저도 특활비 문제,
우리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야당이 따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의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14명의 검사들이 계장들을 동원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굉장히 감정적으로 강도 높게 네.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상당히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직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울분을 여러 번 토로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본인과 관련된 개인 행사장에서 아마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한 것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 정도의 정치력과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그 대중들의 신망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또 적자적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뭐 후지다는 표현을 쓰니까 뭐 송영길 뭐 전 대표로 상당히 후지게 우리나라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받아쳤는데요. 저는 이러한 식의 대응도 또다시 우리의 정치를 한 단계 더 후지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인데 앞서 한동훈 장관의 의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일종의 뭐랄까요. 단어 선택 그리고 언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던지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들은 그 부분에 재미는 느끼지만 감동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아까 특갈비 이야기했지만 뭐 충분히 잘 설명하셨지만 지금 야당이 특갈비를 깎겠다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마약 수사비를 깎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특권화된 권력들이 진짜 특갈비를 통해서 자신의 이 주머니는 채우는 듯한 행위를 보이고 있는 특갈비 운용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당하니까 제대로 이 소명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깎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레임 전환시키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좀 10억 안 주면 마약 수사 못한다고 이 민주당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10억이라는 부분이 마약 수사원들 정보원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아마 특수활동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특활비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금 이 마약 정보원들 운용하는 이 예산을 사실 그 부분이 필요하면 그건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책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사실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왔을 때 이걸 갖다가 재미있는 이런 식으로 돌려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결국은 알고 보면 말장난으로 그칠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나름대로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그 마치 이거 뭐 쌈짓돈처럼 뭐 주는 거냐.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게 그 국민이 보면 세금 낸 국민이 보면 가짜나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한때 국가정보원에 있었는데요. 네. 이 특활비 문제는 이제 국가의 체제를 건강하게 지탱시켜주기 위한 필요경비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미주알 고주알 까발리면 시원할지는 몰라도 또 이제 국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쓰여지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라는 그 형식 논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먹혀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네. 그리고 공개하지 못하는 그리고 국가 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 불가결하게 들어가는 그 많은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까발려져 버린 거예요. 네. 때로는 비밀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더 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담마 두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고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의 공방을 갖다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언어의 품격이에요. 이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공감시킬 수 있느냐잖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또는 내가 어떤 주장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자기가 그 얘기를 함으로 해서 자기는 후련하고 시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를 공감하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원어의 품격 중에서도 아,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우리 그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이건 진짜 상당히 이거는 뭐 저 이 크나큰 저 이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의 품격을 워낙 뭐 떨어져 있지만 더 떨어뜨리는 하나의 그냥 뭐 감정의 폭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본인처럼 그렇게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별로 없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명색이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저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그 현재의 그 민주당이라는 정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부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거의 뭐 전투적으로 싸울 듯이 덤벼요. 막 그냥 응? 내가 이제 여기 끝장을 보겠다, 그리고 너 죽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덤비는 이 감정적 정치 행태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얼마나 상처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 나오 중에 하나 좀 더 덧붙이자면은 접경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요즘의 전쟁이 접경 지역이 그 100km 내에 있다고 접경 지역이고 500km 내에 있으면 접경 지역이 아닌가요? 접경 지역은 이 행정구조 개편 그리고 김포시 편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접경 지역에서 53년 저희 그 이 정전협정 이후로 계속해서 서울시라는 살아왔다. 시스템을 유지해왔어요. 그리고 네. 서울의 과밀화를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서울의 과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이 수도권 집중 내지 서울의 과밀화를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 이제 그 우리가 적어도 G8 국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력이 신장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의 우리 경제력에 맞춰서 이 지방 행정 구조를 갖다 개편하는 그런 저기 그 전향적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